버린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걸음이라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소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무음 가방을 걸치면 갑자기 좀 힙해 보여요. 처음에는 진짜 단순히 패셔너블해서 좋아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착하네? 이런 느낌? 그래서 더 매력이 배가 됐던 것 같고 이거 어디 거야? 되게 귀엽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저는 그러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. 이거 비건 브랜드다?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열면은 비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다시 쓸 수 있는 망 같은 거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되게 예뻐요. 무음 웹사이트에 그리너라는 메뉴가 있어요. 클릭해보면 어떤 원단을 쓰고 있는지,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. 그 마음에서 저는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다른 가방 들 땐 진짜 안 그러거든요. 근데 무음백만 매면은 괜히 제 전신 거울 앞에서 사진 찍어서 태그해서 올리고 친구들이 그거 들고 있을 때 찍어서 태그해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만 동료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스몰 브랜드들을 응원하고 싶은 이유도 각자 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? 이런 거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거기서 오는 동질감이랑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?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소비하는 게 제가 누구인지를 또 보여주다 보니까 무조건 싸다고 사지 않아요.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도 좀 잘 안 받아요. 제가 좀 쉽게 지갑을 열게 될 때가 제가 소비로 응원을 표현하고 싶을 때예요. 내 기준에 있어서 당당한 이유가 있고 스스로가 그냥 떳떳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